먼저 코딩 목표부터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하죠. 상당히 재밌는 주제가 될 텐데 우리가 좀 코딩하려고 하는 거는 갭이에요. 갭. 글로벌 오토노머스 뱅크입니다. 이것은 기존의 시중은행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기능들이죠. 이런 기능들과 그리고 또 중앙은행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죠. 화폐 발행이라든가 공개시장 조작이라든가 뭐 또 할인율 뭐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의 중앙은행의 기능이잖아요. 이런 것들의 일정 부분을 자동화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어느 정도까지 자동화될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알 수가 없죠. 실제 코딩은 일단 한번 진행을 해보죠. 얼마만큼 이 중에서 얼마만큼 우리가 코드로서 그의 반자동 혹은 전자동 은행이 구성될 수 있는지. 그리고 상당히 또 재밌는 모듈도 하나 또 추가됩니다. 뭐냐니까 이러한 갭이라고 하는 은행이잖아요. 일종의 인터넷 은행이 될 것이고 일종의 다국적 은행이 될 텐데 이러한 다국적 은행의 설립 과정 자체도 자동화하는 거예요. 설립 과정도 코딩. 설립 과정의 자동화를 코딩하는 겁니다. 코딩. 코딩. 상당히 재밌죠. 게임의 설립 과정 그 자체도 자동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설립 과정이 자동 진행될 수 있도록 코드를 구성하는 겁니다. 자동 진행될 수 있도록 코드를 구성 코드를 작성. 재밌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근데 코드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이러한 갭이라고 하는 글로벌 오토노머스 뱅크라고 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기술적인 수단이 뭐냐? 그게 ABC예요. Asset Backed Cryptocurrency. 우리나라 말로는 자산담보부 암호화폐. 자산담보부 암호화폐. 기존의 암호화폐 암호증표랑은 달라요. 이거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ABC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종류는 이제 T1, T2, T3 세 가지 종류가 구성했는데 요 각각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것도 이번 코딩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아마 이전에 우리가 코드를 구성할 때 T1, T2 개념이 잠시 나오긴 했더랬어요. 대충 지나가 버려가지고 여러분들 미처 못 보셨을 텐데 보시면은 T1, T2 앞에 여기 있죠? 여기서 우리가 T1, T2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요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우리가 이전에 할 때는 그냥 비용 얼마 뭐 수입 얼마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비용과 수입을 이런 T1, T2, T3라고 하는 ABC 화폐이죠. ABC로 치환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상당히 재밌는 과정이에요. 그냥 금액 뭐 비용 레버뉴에서 이만큼 있고 다음에 익스펜스에서 뭐 이만큼 있고 이렇게만 적어서는 이게 진짜 돈인지 가짜 돈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숫자만 보고도 이게 진짜라는 것을 기술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이겁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도 이번 코드를 통해서 사실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지난 우리가 국가행정인프라 그렇죠? 국가행정인프라 국가행정인프라 그리고 국가통합회계인프라 두 개를 동시에 다 같이 처리를 했었죠. 그렇죠? 국가행정인프라로 가는 것은 기존의 시청, 도청, 읍면동사무소, 동사무소 등의 기능을 일정 부분 자동화하는 것이고 국가통합회계는 뭐였어요? 이게 이거는 우리 지난 에피소드에 봤던 이게 사실상 국가의 통합회계입니다. 그렇죠? 국가통합회계 그러니까 한국 인구 5천만 명과 그리고 수백만 개의 기업들의 영업활동, 소비와 그리고 생산 과정을 몽땅 다 하나의 문서로 통합하는 거잖아요. 그죠? 굉장히 재밌었죠. 그죠? 그리고 그게 국가통합회계 인프라예요. 그죠? 이러한 걸 통해서 우리가 상당히 많은 걸 사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지난 지금까지 코딩한 것 그 결과만 가지고도 네, 그 결과로 떠나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지난 에피소드에서 공부했던 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구성해 나가는 것들을 한번 같이 또 차분하게 볼 겁니다. 심지어 특허청도 할 수가 있어요. 특허청, 뭐 또 반자동 경찰청 등등등등 각종 기관들, 행정기관이나 공기업들을 반자동 상태로 전환하는 것, 그게 가능합니다. 그것도 하나씩 살펴볼 거예요. 자 그리고 오픈AC입니다. 마지막으로 오픈AC 알고리즘이죠. 이 알고리즘이 구체적으로 실제 적용되는
실제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 최초의 사례로서 역계가 ABC 이렇게 적용하는 가능성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부터 해서 이번 주제는 상당히 또 흥미로운 주제이고 그리고 이번 주제는 아무래도 금융공학에 대한 좀 지식이 좀 있어야 될 거예요. 금융공학과 그리고 경제학에 대한 지식이 좀 있어야지 뭐라 그러나 코딩 과정을 지켜보는데 여러분들이 쉽게 좀 따라오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전에 진행했던 에피소드들을 다 여러분들이 학습하고 왔다고 상정하고 그런 다음에 이전과 마찬가지로 빠른 속도로 코딩을 진행해 나갈 겁니다.